네, 이데일리 TV입니다. ISC, LG이노텍, 센코, 이노와이어리스, 진원생명과학, 나라M&D, 한전산업, 한섬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제1기획, 솔브레인, 하이비전시스템, 진원생명과학, BH, 우스코텍, 아이마켓코리아, 삼양홀딩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마이크로컨트롤, 그리고 JT, 삼성전기, 포스코, 한일단조, 인터플렉스, 벽산 올렸고요. MT에는 조이시티, 비나텍, 만도, 아시아나항공, 국전약품, 하이트 질로 진매트릭스까지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도 꼽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한전산업부터 좀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여권이 아닌 야권 쪽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탈원전을 좀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원전 다시 개시에 대한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일단은 홍준표 의원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야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동산, 일자리, 뭐 기본 베이스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원전, 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런 그 대선 테마로서 다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에 그 산업부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원전 관련 예산을 5% 정도 증액했다는 이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미국에서 일단 한국의 해계된 핵 폐기물 재활용 관련 어떤 그 또 승인이 나게 되면서 핵 관련 이슈, 그 원자력 관련,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선 테마 이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산업부 예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분위기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 일단 올해 6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공동수주, 해외 쪽에서 공동수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한전 산업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6월달 상승 스타트를 끊고 난 이후에 7월달까지 한 달 반짝 상승이 나왔었다가 전반적으로 예.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에서 예산 증액, 그리고 오늘 또 대선 테마 여러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 음봉 대비 일단 또 거래량이 또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이런 부분 지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한 16,500원 이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좀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과 이격 조정 마무리, 오늘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또 거래량이 또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상승의 힘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5,000 이상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오늘 정도 매수해도 무방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6% 네네.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시점도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4,800원대, 15,000원의 기준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전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이제 하반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이 좋죠. 네. 2분기까지 수주잔고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916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분기 대비 또 수주잔고 300억 정도 늘었고요. 지금 이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80억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에 또 시장이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항상 시장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것도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 프리언티어 이 회사를 통해서도 애플카 납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퓨리언티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검사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비전 시스템이 애플의 또 새로운 공급망으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카 생산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자회사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뭐 IPO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회사 모멘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8월 지금 18일부터 지금 하락이 급격하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이때 당시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하락 영향이 한 60% 이상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어쨌든 16,500원 부근에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주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하반기 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네.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하락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19,000원 이 19,000원을 회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기존의 상승 추세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이 되는 가격은 일단 19,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기관 중심의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가져가다가 지금은 좀 반락을 한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이네요. 1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애플카의 그런 기대감들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바이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이 좀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1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임상 이상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아시겠지만 임상 대상자를 이제 모집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7월 8일날 이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이상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대상자도 모집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이게 만약에 오늘 처음 나온 뉴스라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7월 8일날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6월달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38,0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6월달 대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폭이 그래서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6월달 대비해서 주가 급등이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45,000원대? 45,000원대 정도 짧은 반등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소식이 일단 7월 8일에 있었고 대상자도 모집한다는 소식이 그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 45,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반등, 단기 반등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접근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현재 13%대 급등력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그 전에 58,800원 정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37,950원 짧게 보시면 한 45,000원까지 단기 반등 한번 보시길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관심주는 어떤 걸 볼까요, 팀장님? 관심주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더 궁금하네요. 트루윈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GV60 혹시 보셨어요? 이미지 사진? 이미지 차, 봤죠. 네, 봤습니다. 디자인 괜찮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네. 좋게 보셨군요. 아니 제가 좋게 본 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여성분들 좋게 보시길래 제가 좀 무리수를 던졌네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못 들은 걸 해주세요. 들으시고 그 GV60 같은 게 eGMP를 적용한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걸 적용한 최초 전기차 모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가 그 노출이 됐고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브레이커 스위치 제품인 SLS라는 제품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번에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뭐 KG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여타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출고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주 그리고 또
단독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었던 그 새로운 전기차 수혜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업체 쪽으로 브레이크 센서를 페달 센서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 센서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차 친환경차 전기차 예. 하이브리드 쪽으로 독점적인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포드 쪽으로도 추주를 받게 되면서 이 납품차 다변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전기차 기대감 플러스 이제 매출을 발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아마 그래서 아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4,000원대 가격대부터 지금 9,000원대까지 계속 우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 8,000원대를 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저항이 되는 가격대가 8,000원입니다. 8,500원 정도 가격이 되고 있는데 8,000에서 8,500원 정도 가격인데 요 가격을 최근에 와서 주봉 차트상 현재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저항이 됐었던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가격 전략,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예. 9,05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00원. 매수가 대비 한 15%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400원, 손절가는 8,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들어와줬던 지난번에, 지난 거래에 네네. 이렇게 들어와줬던 그런 흐름도 있고 오늘은 또 52주 신고가까지도 또 기록을 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2%대의 지금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9,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면서 목표가도 10,000원 이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2% 그리고 목표가 1,400원, 매수가는 9,05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레이닝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